사람 처음 볼 때 관상 말고 몸상을 봐. 응? 몸상이랑 몸상을 보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야? 직업병 같은 건데 어 안녕하세요. 1초 만에 어떤 몸을 확 훑어버리는 재미 아,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지금의 어떤 관심사나 상태가 나오니? 아니 건강상태 관심사까지 알면 점쟁이게 몸 상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생활식감? 취향과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어떤 걸음걸이 그리고 좀 고쳐야 될 부위 뭐 이런 것들 야 그 우리 한번 진단 좀 받아 일단 민경 아니 그게 걸어와야 돼 민경 걸어가면 돼 서 있으면 돼 서 있으면 네 서 있어도? 아 그럼 한번 서? 네 네 한번 서서 근데 김용만 씨는 제가 나 원래 이렇게 쓸 때 제가 예전부터 항상 봤지만 이 어깨가 참 듬직하세요. 아 어깨 이뻐요. 이쪽이 예쁘셔가지고 어깨라 제가 죽여. 그냥 TV를 봤을 때도 아 참 안기고 싶다. 안기고 싶다. 어. 몸 중에 어깨가 제일 예쁜 거야? 그야말로 이 어깨 라인이나 어깨 라인. 네. 이런 상체가 되게 건장하대. 그래서 오빠 옷태가 잘 맞아? 내가 스킨과 좀 잘 어울리는 편이야. 근데 지금 약간 과하게 다이어트를 막 하셨네요. 어? 어? 왜냐하면 지금 뭔가 이게 어. 밸런스 있게 먹는 거와 또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약간 그냥 굶으면서 뺐어요. 어떻게 알지? 그냥 그게 티가 나요. 왜냐면 흐르면 예, 맞죠? 야, 어떻게 알았어? 진짜 오빠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 했거든 오빠. 야 진짜 장난치네. 아까 형돈이가 아까 뭐라 그랬지? 양초인간이라고 양초인간. 양초인간. 아아. 양초인간. 양초인간 어떻게 근력이 좀 필요하다. 그 얘기를 하네. 맞아 맞아. 수기 우리 수기. 수기 언니도 내가 봐줬는데. 봐줬는데 수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항상 이러고 걷잖아 왜. 이 뭐 고개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나오고 그래. 그리고 어깨랑 등이 같이 이렇게 같이 딸려 나가고. 윤주야 왔어. 윤주야 왔어. 아 누가 봐도 수기다. 나 너무 웃겨. 아니야 항상 이러서. 아 윤주야 왔냐? 야 배고프다. 야 어떻게 알아? 야, 맨날 배고프대. 아 이런 스타일인 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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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서 제가 맞아. 제가 언니한테 나한테 어깨 피라 그랬어. 맞아. 어깨 피고 맞아. 언니 사람한테 굴곡이 있어야 된다. 그 굴곡이라는 게 이 허리와 아, 죄송해요 계속 제가 맞아 뭐 쓰세요. 예. 손을 만지 때려야 돼. 근데 이 굴곡이 있어야 허리와 이 굴곡이 있어야 돼. 또 목 있잖아. 목도 네. 이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. 얘네 그 굴곡 두 개가 없지. 일자야. 맞아요. 맞아, 나 이렇게 있어. 이제 척척박사 같다, 척척박사. 다 나오는 거. 맞아요. 아니,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. 보니까 앉아서 힙이 관리되는 그 자세가 있대. 그래요? 앉아서? 그러니까 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힙 라인이다. 되게 중요하다.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? 이제 뭐 당연히 뭐 운동을 뭐 저는 이제 뭐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지금은 현대무용도 하고 또 필라테스는 워낙 뭐 한 9년 차로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네. 하면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뭐 이 정도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힙 라인은 더 좀 집중하면서 그래서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궁금하세요? 아 말 좀 빨리 좀 해! 오랜만에 왜 야 네가 필라테스 이게 뭐가 중요해? 앉아서 엉덩이 관리하는 게 있냐고. 아, 그러니까 그 앉아서 운동하는 건 사실 없어요. 아니 없으면 처음부터 없다고 없다고 해. 이거부터 시작해서 뭘? 앉아서 엉덩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? 아, 뭐 의자에 바로 앉기라든지 그런 거 말씀. 허리를 이렇게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얘기를 자세. 봐봐. 앉아 있을 때 가급적이면 어떤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? 앉아 있을 때. 앉아있어요. 전 사실 이 자세를 제일 좋아해요. 너도 어쩔 수 없구나. 아, 이게 관리네, 이게. 너도 어쩔 수 없어. 이 자세를 너무 좋아. 아니, 이 자세. 아니, 아니 없다는데. 그러니까, 잠깐만요. 없는데 진짜 사진을 잘 찍을 수는 우리 안 찍어볼까? 우리 안 찍을 거야. 사진 안 찍을 거야. 찍으려고 관리하는 뭔 얘기야. 우리 문제 아니 그럼 관리는 처음부터 없어요. 그러면 되지. 아니 근데 너 문제 풀기 싫어서 자꾸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시청자분들은 원할 수도 있어요.